안녕하세요,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은 또 역대급 수입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살라문다 친구들을 수입을 진행했고요. 왼쪽은 저렴합니다. 하지만 옆에 두 종은 와, 세상에서 제일 비싼 종류 라면 좀 과장이고요. 진짜로 비쌉니다. 자, 일단은 가운데부터 설명드릴까요? 자, 일단 얘는 타이거 살라문다 파스트오사입니다. 아마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. 아마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거나 거의 안 들어올 거고요. 와, 색깔. 이야. 야, 이거 거의 뭐 외제차 무슨 슈퍼카처럼 생겼어요. 색감 봐요. 와.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뭐 보정 같은 거 안 들어간 겁니다. 와, 색깔 봐봐. 와. 와, 진짜 미쳤다, 미쳤어. 와. 어쩜 이렇게 이쁘니. 와, 말도 안 된다, 진짜. 이렇게 해서 성체 한 쌍이고요. 와, 얘도 색깔 이쁘다. 야, 꼬리 색깔이 더 잘 먹었네요, 노란색이. 네, 이 파스트오사 얘들은 뭐 파스트오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로는 뭐 호화스러운 뭐 이런 뜻이라더라고요. 근데 진짜 호화스럽습니다, 가격이. 얘들은 저희가 분양가 200만원이고요 아,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. 성체 한 쌍에 200만원입니다 한 마리에 100만원인데 한 쌍으로만 분양을 하고요. 자, 알약농장 요새 뭐 비싼 애들 막 들어오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할 마음이 크게 없어요. 제가 키우고 싶어서 들어온 애들이고요. 뭐 운 좋으면 나중에 번식까지 해봐야죠. 얘들은 20년 시비로 지금 거의 4살 다 돼간 애들이고요. 이제 1년만 있으면 4살이네요 4년생이네요 그래서 뭐 키우면서 번식도 해볼 예정이고요. 뭐 분양 가면 아쉬운 거죠. 분양가는 200만원입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자, 일단은 사육장 세팅입니다. 사육장 세팅은 우리나라 파이어 살라문다의 선구자? 우리나라 파이어 살라문다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인 워터테일 사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했고요. 저옥토 바닥재, 인처에는 수태를 깔아주면 좋다는 말을 빼놓고 물그릇 큰 거. 네, 물그릇에 물은 아직 안 채웠네요.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. 알량지역 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. 다음 일들로 넘어가 볼게요. 아이고, 잠깐 전화가 오려가지고 영상이 끊겼네요. 다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룡뇽. 사실 장수 도룡뇽을 더 좋아하지만 걔들은 뭐 직접 본 적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애들이니까 사실 왜 키울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사이스테스 1급으로 외국에서 키우는 데도 있고 식용으로도 쓰던데 뭐 일단 사설은 놓치고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다입니다. 타이거 살라만다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? 사실 그 타이거 살라만다는 알량농장에서 브리딩도 하고 있고 성체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타이거 살라만다가 우리나라 유통되는 육상 도룡뇽 중에 가장 커집니다. 진짜 거대해져요. 지금 얘들에서 한 몸무게는 10배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.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커지거든요. 근데 그 멋진 애들이 알비노로 들어왔습니다. 얘들도 한 쌍으로 수입이 들어왔고요. 색상 차이가 조금 있네요. 하고 조금 마른 감이 있는데 이거야 뭐 많이 먹이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. 한 쌍이 맞나? 일단 수입은 한 쌍으로 진행했는데 한 쌍이 맞는지 애매한데? 둘 다 암컷 같다 보이는데? 뭐 일단은 뭐 한 쌍이라고 했고 한 쌍으로 들어왔겠죠 그냥. 일단은 한 쌍으로 들어온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다고요. 분양가는 놀라지 마세요. 한 쌍에 180만원입니다 네, 180만원입니다 비싸죠? 네, 제가 키울게 될 것 같아요, 얘들도. 일단은 얘들도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은 일반 타이거 살라만다들인데 얘들의 정확한 로컬을 모르겠어요. 살짝 이스턴같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얼룩이 타이거 살라만다라는 종도 있거든요. 그 종을 닮기도 한 것 같고 아마 근데 이스턴이긴 할 텐데 얼룩이 타이거 살라문다를 닮았습니다. 와, 진짜 예쁜 애들로만 골라왔어요. 와, 퀄리티 미쳤죠? 얘들은 제가 진짜 자부하는 애들입니다. 얘들은 분해가 한 마리 10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. 오늘 영상에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저렴한데 그래도 10만원이란 게 뭐 낮은 금액은 아니죠. 아까 이때는 성별이 안 나오나?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 쌍이라고 그랬지? 일단은 뭐야, 발가락 구절이 있네요. 아, 얘는 어쩔 수 없다. 제가 키우겠습니다. 발가락 부절기치는 제가 키우도록 하고 왠지 제가 키운다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? 제가 타설 진짜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.
네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사격장 세팅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사격장 세팅입니다. 타이거 살라문다는 사실 어떻게 키워도 잘 살아요. 이게 타이거 살라문다의 별명이 불용용기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불용용기 픽시프로 같은 느낌이에요. 따뜻해도 잘 살고 추워도 잘 살고 먹이도 잘 먹고 튼튼하고 와 진짜 안 죽어요 얘들은. 거기다가 합사도 가능하고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. 일단은 알비노하고 얘들은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자랄 거예요. 아 근데 사육장 좀 좁은 감이 있다 벌써. 아 근데 우리 애들은 금방 분행이 갈 거니까 사실은 알비노 두 마리 그리고 또 발가락 부절 한 마리 해서 세 마리만의 사육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좁지도 않네요. 귀여운 것 봐.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오늘 영상은 가볍게 마쳐보고요. 다음에는 피딩 영상도 한번 준비해보고 제가 브리딩 중인 타이거 살라만다들도 근황을 한번씩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자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